지금부터 12.12 비상계엄 12.3 죄송합니다. 아이고 요즘 하도 날새기라면서 잠을 좀 충분히 못 자서 그런지 잠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 침입 내란행위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는 더 좋은 미래가 긴급히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또는 이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히 국민의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타나는 저기 동영상은 국회에서 각 정당에 제공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12월 3일 긴급히 군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을 한 5분짜리, 10분짜리로 만들어서 각 정당에 공유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들었는데 이게 CCTV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곳에서 나왔고 최근에 MBC PD 수첩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 잠깐 짧게 한번 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시간을 저쪽에 예 지금 잠시 좀 해설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나온 지금 현재 이 광경은 국회 본관 후면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그 밀려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후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막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회 각종 비품들로 여기는 이제 본관 2층 정문의 상황입니다. 이 헬기 타고 내렸던 이제 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 진입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언론도 있고 보좌진들이 있어서 그걸 막고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건 지금 본관에 진입한 특수부대 요원들이고요. 그리고 지집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이제 밀고 떼기는 계속 그 장면들입니다. 한쪽으로 지집하려는 것을 내부에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쪽 그 2층, 본관 2층 국민의힘 쪽 그 건물 그 공간입니다. 거기를 특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 장면이 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계속 재방송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복 그 방첩대 요원인가에 와서 계속 여기 가이드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을 통해서 뚫고 들어왔고 그리고 안에서 이 특수부대 707된 부대인가요? 계속 여기는 의장실 입구입니다. 빨간 카펫이 있는 것은 3층 의장실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바로 이 입구지 않습니까? 그 가기 전까지를 와서 어슬렁대거나 또는 실제 진입 시도를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직원들이 또는 보좌진들이 막았죠. 기물로. 그리고 나서 그 로텐도를 지금 확보하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본회의장은 전부 다 진압 여기에 함께 직결되어 있지만 주변이 계속 특수부대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그 국회에서 회의제 결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용히 철수하는 건데 이건 지금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가는 길목 지하 1층입니다. 지하 통로로 해서 의원회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뚫렸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거기를 다 휘젓고 다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회관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의원회관을 통해서 올라와가지고 의원회관을 뒤집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회관의 입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특수부대들이. 지금 의원회관 입구입니다. 지금 퇴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 사무처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무처에서 공식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특수 이 사복을 입은 그 방첩대인가요? 그쪽에서 와서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긴급히 돌아와서 헬기에서 내린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갈지를 안내를 하고 따라온 거 아닌가. 그래서 특정 지역을 유리창 깨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사무처 공식적인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퇴거하고 이제 차 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까 진입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예. 예, 여기까지 지금 일단 화면으로 이 내용들은 이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동영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미래 이 대표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 의원님, 예, 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예,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남인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임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용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훈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이광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일 의원님은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예, 지금 허영 의원님께도 좀 토론자로 해야 되는데 긴급히 원내 지도부랑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별히 또 참여하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변협 김용훈 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예, 함께 하십니다. 예, 김진환 변호사님 오늘 토론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경수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발제자로 김선아 법제사무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입적 조사처에서 왔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인사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께서. 예. 비상한 시기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대한변협회 회장님 그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의 운영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 삼권을 분립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상계엄 역시 대통령에게 전시와 내란에 해당되는 경우에 비상하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국회에게 그것을 해산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으므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주어서 의회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게 한 것이 헌법 77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기능을 정직해 하기 위해서 포고령 1호에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못하게 위법적 포고령을 만들었고 실제로 보여진 것처럼 계엄군에게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 전 장관에 의하면 의원들의 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 침탈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삼권 분립의 위반이고 계엄법과 헌법을 위반한 조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12.12 구테타와 같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12월 3일 날에 위헌적 계엄은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란죄 규정을 저도 살펴봤더니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되는데 지금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긴급토론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통령이 이 위법, 불법의 계엄 행위를 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동향으로 보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매우 긴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민주질서를 세워야 되는 아주 긴급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도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인사 말씀 하시는 동안에 우리 백혜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화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훈 대한변협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비상한 시국에 꼭 필요한 긴급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더 좋은 미래 김성환 대표님, 국회 입법조사처 이관우 처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10시 23분경 국회의 탄핵 남발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헌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지킬 목적이라는 명목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어서 계엄사령부는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을 발표하고 곧바로 경찰 병력으로 국회 출입을 봉쇄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곧바로 대응책을 준비하여 군 특수부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던 당일 자정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비관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가능함을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군경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제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습니다. 국민들의 일치 단결한 강력한 지지 아래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통령 및 비상계엄 관련 주무 장관들에 대하여 내란죄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내지는 혐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고 특히 군을 동원하여 국회에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한 다시는 어떤 자라도 이와 같은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거론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내지는 처벌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또한 정치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은 그에 대한 논란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사회 안정 그리고 새로운 정부 구성 등의 논의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국회에 대하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향후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까지도 국민적인 합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현 내각에서도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책임을 진 유일한 법정 변호사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는 사명의식을 밝힙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그날까지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본격 토론하기 전에 함께 앞에 나오셨고 사진 한번 촬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들 함께 박상혁 의원님도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님, 발제자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예, 오늘 이 토론회는 이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국회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촬영되고 있어서 서로가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언론과 국민들에게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입법조사처의 김선아 팀장의 발제가 있고 그리고 이 먼저 최현일 의원님이 행안위 의원으로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논쟁했던 게 있어서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허영 의원님이 지금 잠시 이 원내 행사가 있어 가셨다 오시면 오시는 대로 국방위에서 어제 논의했던 것 중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 박경수 변호사님, 김진환 변호사님 순서대로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김선아 입법처장님은 입조처에서 이걸 미리 검토라고 의장님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발제자로 되어 있고요. 한상희 교수님 아시다시피 참여연대 대표이시기도 하고 헌법 전문 교수이십니다. 건국대 법학 전문대 원장님이셨고 박경수 변호사님은 군에서 군 법무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에서 법무관리관을 하셨습니다. 개헌법 관련해서는 전문적으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김진환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 10여 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 탁월한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모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간단한 거 한번 잠깐 모두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리얼미터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건데 탄핵에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탄핵 찬성이 73.6% 반대가 24%인데 이 사태가 내란죄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당되지 않다라는 게 24.9%였습니다. 탄핵 반대보다 0.9% 많았습니다.
이건 인식의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식을 갖게 됩니다. 내란죄 해당된다는 게 69.5%, 탄핵 찬성이 73.6%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인식의 차이가. 두 번째는 경고성 경험했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지 대통령실 관계자인지 하면서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백풀 나왔는가요? 국회 출입을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도 나오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니까 적법하게 철수했다, 그래서 계엄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인가요? 이게 고도의 정치행위 운운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 이걸 해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궤변도 있고,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사태가 유연 위법한 건 맞는데 글쎄 이걸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서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법적 성격을 명확히 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긴급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고령 1호 군의 병력 투입, 진출입 차단,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회의 참여,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여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와 집행 과정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다시 한번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 특히 MBC PD수첩이나 또는 모든 방송사에서 국회 군의 진입 그리고 퇴거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다 있어서 사실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오직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또 잘못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거 혹시 내란죄 가담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로서 아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이걸 그 제가 PDF 하려고 해서 공유하겠지만 언론에 기자들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죠. 탄핵 관련해서 아니요 그 계엄 관련해서 의원식 의장님이 정부로부터 통지가 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문서로 통지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자료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집에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0월 16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 부서가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 부서하게 됐습니다. 부서는 옆에서 함께 서명을 하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독재 체제에도 이런 식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81년 1월 24일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한다. 이 공고문입니다. 여기에 다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국민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공범이 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서 행위가 없었다면 이건 적법한 국무회의 자료가 없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내용이 아닌가. 비상계엄 자체 실체적인 것과 떠나서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게 45년 만에 벌어진 자료라 45년 전의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언론에서 같이 질의하고 또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부서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부서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부서했습니까? 계엄 해제할 때 당신은 참여했습니까? 부서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신의 책임은 뭡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선아 입법조사처 법제사업팀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선아입니다. 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빨리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을 좀 벌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는 10분 지나서부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 봉쇄와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밝혀진 바로는 선관위는 6분 만에
그 과천 등등 해서 선관위에도 다 진입한 걸로 계엄군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앞에 이제 국민들이 모였고요.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서 항의하고 맨몸으로 그 뭐 차도 다 에워싸고 해서 그 담장을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생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에 국회의원 190명 재석,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두 번의 경비계엄이 있었고 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보면 뭐 제주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이거 뭐 재용원 아니고 이제 군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군에서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문건을 정리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4.19 학생의거, 5.16 군부 쿠데타, 6.3 사태, 10월 유신, 부산 소요 사태, 11.6 사태 이럴 때에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그 11.6 사태 때는 심지어 439일간 계엄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엄이라는 것은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건은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이 과연 충족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계엄 선포 당시에 이와 같은 전시와 같은 혼란 상태였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이나 행정 기능이 마비 상태였느냐, 수행이 현저히 곤란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족수라든지 또 실제로 그 회의록이 어떻게 작성됐는가 하는 거라든지 또 금방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회의록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절차가 미비한 문제도 계엄법 3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를 다 공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있지 않았다 하는 점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계속 확인하셨지만 국회 통고 절차가 미비하였습니다. 헌법상으로도 또 계엄법상으로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통고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국회 포위 계엄군 난입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7조상 요건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여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업무를 방해하여서도 안 됩니다. 계엄군은 외부 세력이 국회의 활동이나 기능을 방해할 것으로부터 보호는 할 수 있어도 스스로 그 업무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엄 지역 내 행정 및 사법 사무가 군의 권력 아래 이관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정사의 긴급 조치권, 우리 이제 사례 그 아홉 번의 사례들을 보고 대통령들이 국가 긴급권 남용했던 문제를 반성해서 계엄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특히나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을 못하도록 또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그리고 4일까지 계엄 선포 후에 바로 국회 통고도 없이 국회를 군과 경찰이 에워싸고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하고 계엄군이 헬기 등을 동원해서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심지어 본청 안까지 기물을 파손해가면서 총을 소지한 채로 국회 경내에 침입한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문란이고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재평가가 아니고요. 판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기가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4차례나 그리고 계엄군이 230명이나 경내에 진입했고요. 오후 1시 40분에도 그러니까 오전 1시 40분이면 이미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 50명이 더 추가 투입됐다는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8조의 3은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의 정면 위반이죠. 더구나 헌법에 정해진 계엄 해제 요구 결정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전에 반헌법성이 더욱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고령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 활동,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해서 헌법상 계엄 상황에서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금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 헌법의 위반입니다.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 사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5호에서 전공의 등의 복귀와 미복귀 시 처단한다라는 식의 규정을 한 것은 사회 질서의 극도의 혼란 회복과도 맥락이 없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됩니다. 네 번째로 비상계엄권의 위헌적 위법적 행사에 대한 형사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 강제력의 동원입니다.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그 협박 그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 교착 상태를 풀려고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계엄 요건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 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 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 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5.18 재판 내란죄 판례를 보시면 이제 대법원에서 97년 4월 17일 선고한 사건인데요.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해서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폭동한 경우에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엄군의 국내 경내 진입과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제지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는 바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를 건의한 자, 공모한 자,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국회 기능을 불능하게 했거나 또는 하려고 한 자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기수, 미수, 예비, 음모까지 모두 처벌하는 형사벌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든 누구든 공무원들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또한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과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원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대한 위헌재청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헌법 법률이어서 이것은 모두 위헌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으로서 또 개헌법 현행 개헌법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그 이제 개선했으면 또는 개정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개헌법에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개헌군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국회 기능을 수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군인도 몰랐다, 경찰에서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내란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헌법에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계엄법을 보면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이유가 지체 없이 해제할 줄 알았는데 국무회의를 심의를 기다린다고 대통령이 하면서 새벽까지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설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회 판단으로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바로 해제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국회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쟁점으로서는 국회 보위 능력 강화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해야 할 국회 경호기관의 경우에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매우 놀란 것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경찰청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 내 경호기구 등을 국회 자체에서 설치해서 이런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국회 스스로 국회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보위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그 저기 쟁점들에 대해서 특히 법리적으로 기존 판례에 기초한 입장들을 좀 충분히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일 우리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행안위에서 직접 논의한 게 있어서 그 이야기들 중에서 함께 이 토론장에서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따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최연일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따로 자료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예. 국회 행안위는 아마 의원님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행안부, 경찰청, 선관위 그를 그리고 뭐 소방청, 경찰청을 주관하는 뭐 상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행안부 장관은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행안부 장관은 뭐 일관되게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강변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통치행위다. 사법심사 대상이니까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강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게 뭐냐면 위헌적인 통치 행위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헌법 77조 법원과 그러니까 그 법원이나 이런 행정 부서에 대해서는 권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 정상적인 기능을 헌법상 보장하는데 그거를 위헌적으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침탈하는 그 통칭 이게 통칭이라 한다 해도 그래서 근원적으로 잘못됐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이제 또 뭘 또 크게 잘못했냐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주무 부서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국무회의가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시작부터 그거를 주관한 것도 대통령실에서 주관했고요. 누가 참석했는지도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위 이제 사초라 그러죠. 그 이제 의정관이 있습니다. 의정관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닌데 아직도 지금 자료를 지금 행안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밀 분류로 할 거다. 기록이 누락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오기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그날 부서를 했는지 어제 그런 내용은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성한 명백히 이제 반대한 의원들은 반대한 위원은 두 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행안부 장관의 얘기고요. 행안부 장관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향후의 법적인 심판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무회의 심의 결국은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해야 되고 또 거기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를 할 때 정적수 11명을 채웠는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뭐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쪽 사람들 얘기고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 중기부 장관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종 확인되는 거는 7명에서 9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의정관. 의정관은 국무회의 참석이 안 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그게 국무회의 기록을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록물법 위반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방부에서 불법적으로 또 이런 국무회의를 이런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계엄사령관 임명을 국무회의 통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국무회의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려면 계엄법 5조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 없었다.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따로 안 한 것 같다. 결국은 세 번의 국무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계엄 선포, 두 번째 계엄 해제, 세 번째는 총리 주재했습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를 할 때 아마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준비가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계엄사령관 임명한다는 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불법적으로 계엄사령관 임명이 됐고 그 계엄사령관이 계엄군과 경찰 등 정부기관에 하달한 명령도 다 불법적 명령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그 명에 따라서 국회를 봉사했고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도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비상계엄 그 선포 그러니까 정족수를 충족됐는지도 불명하고요. 그리고 기록도 어떻게 남았는지도 불명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계엄사령관 임명 이 부분이 명백하게 국무회의 통하지 않았다. 이 부분 아마 언론에 잘 안 나왔는데 아마 일부 언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마 파헤쳐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조지호 청장은 이제 내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령되니까 따를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는 형법 80조 내란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적인 명령이더라도 따르면 내란죄의 공범입니다. 그거 옛날에 12.12 군사반란 때 그 명백하게 판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조지호 청장은 서울청장한테 5개 기동대를 배치하라고 하고 뭐 그래서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담벼락까지 넘어서 다치고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고 아마 이 뭐 요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또 뭐 국회 또 무엇보다 또 심각한 게는 국회 경비대가 국회 경비를 한 게 아니라 국회를 거의 감시, 방해 그런 얘기 했고 그게 국회 경비대가 향후에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나 관리가 아니라 국회 사무처, 국회 의장 소속으로 해야 된다는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행안위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입니다. 이제 선관위 문제가 저희들도 처음에 행안위 질의를 시작할 때도 왜 선관위에 300명의 계엄군을 했을까? 우리 국회에는 250명이 했습니다. 300명. 결국 이제 일부 언론에 나왔고 했던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라는 유튜브를 통한 그런 확신 그것이 결국 이제 실행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과거에 보면 이준석 그 페이스북에 보면 윤 대통령과 처음 만난 날 제가 겸찰을 했을 때 인천 지금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윤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답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강합니다. 그리고 정강원 목사가 뭐 최근에 뭐 주진우 기자 인터뷰 때 부정선거 밝히기에 계엄의 목적은 선관위 써박대기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 뭐 김용빈 사무총장은 반출된 물품은 없다. 전산 로그 기록도 확인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 했고 오늘 아침에 긴급 선관위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내용이 아마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계엄법상 계엄군이 헌법기관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개헌법 8조에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입니다. 선관위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태를 침탈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국군 방첩사령부가 어떤 이번 사령부 선관위 투입했다는 걸 또 했다는 것도 뭐 언론에 나온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 정도가 이제 행안위에서 이제 어제 뭐 중요한 내용을 확인했고, 특히 이제 내란 어제 나온 이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이 내란죄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 외 방첩사령관, 뭐 기타 주요 계엄을 핵책했던 이 공범들이 아직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기자회견 하셨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와 함께 갈까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일단 이런 내란, 이런 내란, 이런 행위,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인 이런 헌정질서 파괴가 더 이상 없도록 저희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인우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허영 의원님이 오시면 추가적으로 또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국방위 이야기는. 그럼 다음 한상희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한상희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미얀마에서 군부 통치가 일어났을 때 그 우리 사회 시민사회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하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의 걱정 대상이 되었는지, 지금 국제인권단체 시민단체들에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지한다, 지원한다, 힘내라 라는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뭐 계엄이 적법하지 못하다, 뭐 그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토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뭐 워낙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제대로 적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헌법상의 또는 계엄법상의 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를 자체하더라도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선포의 이유조차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북이라든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 그런데 이 종북이나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역대 역사상 공식적으로 그 개념 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국가 언어로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그 종북이나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의 의미, 거기에 어떤 세력들, 어떤 그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는, 한마디로 허사죠. 기만 그 떠다니고 있고 깊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 질서의 극도로 교란된 상태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령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그렇게 교란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교란은 대통령의 바로 이 말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대통령이 감사원장 검사 뭐 탄핵 소추 추진하고 예산 깎았다, 예산 깎은 게 아마 그 대통령실 그 뭡니까 항공비 깎은 거죠. 뭐 그게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안에 지금 안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 계엄 선포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할 때요, 얼마든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 능력이나 또는 지도력의 부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계엄 선포 이후에서 담화문에 나온 이후에서조차 이것은 계엄 선포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이 이야기가 왜 문제인가는요. 4일날 뭐 당정 뭐 한동훈 국힘 그 대표를 비롯해서 몇 명을 만나면서 한 이야기가 종북 좌파를 잡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주축이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도요. 이제 그 이야기는 21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통령은 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킨 것이 아니라 국회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했고 계엄군을 파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바꿔서 드리자면은 내란 상태는 지금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엄은 내란의 실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요. 대통령의 본래의 의도는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의 수괴로서 현재 내란죄는 진행 중인 것이고 현행범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든 내란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물론 그 22페이지입니다. 이 뭐 계엄이 계엄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뭐 논란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대법원은 비겁하게도 계엄의 실제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통치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건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사법자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그러한 하자라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그 명시적으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한 계엄이었다라는 것을 그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절차적인 형식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성립되었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왜 국방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방부에서 국무회의록의 작성 과정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당장 수사권을 발동하든 무엇을 하든 증거를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워낙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계엄 선포라든지 계엄 해조에 대해서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고령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나 해제의 경우에는 공고라는 것은 일반 공지의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포고령의 경우에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공표 절차에 준하는 그러한 공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포고령도 여태까지 전자강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포고령은 성립은 했을지 몰라도 효력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효력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포고령을 선포했다는 행위만으로도 위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란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어쨌든 포고령은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계엄 선포 형식도 뭐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에 이야기되어 있고 문서에는 부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서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계엄 선포 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부서가 없다면은 위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헌법학계에 많은 학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그 뭡니까? 이 그 내란 행위,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누가 공모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서 여부를 그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죄 성립은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본다면은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근거가 없고 불법하고 따라서 원천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군을 동원했고 또 국방부 장관부터 계엄사령관 또는 뭐 공수여단장 뭐 모든 군 간부들이 관여된 군 간부들이 군이라는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군 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당장 물론 이제 그 반란죄 같은 경우는 또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그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 이런 반란 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뭐 내란죄의 요건이나 또는 뭐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법원은 특히 대법원의 확고한 선례로서 굳어져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느냐? 당연히 폭동을 일으켰죠. 그 법원에서는 폭동을 가장 넓은 의미 그러니까 일체의 유형력 행사,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행위. 사실 그날 참여연대는 전직 임원들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신나게 잘 놀고 집에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계엄 선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동대표가 세 명이 있으니까 한 명은 국회 앞으로 가고 두 명은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다른 데 피해 있어라. 저희 집 옆에 모텔이 있거든요. 뭐 글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락을 위해서 이걸 들고 가야 되고 이걸 들고 가면은 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었는데 잘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외포심이라고 말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그 앞서 발제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4.3에서부터 그 여순 보도연맹 그 6.25 그 한국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무수한 계엄령들 그 모든 계엄령의 결과는 무고한 생명의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계엄이었습니다. 5.16부터 시작했던 5.17까지 그 이어지는 그런 계엄은 국민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 군사통치체제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계엄은 이제 바로 그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무지막지한 외파심을 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고령을 선포했고요. 군을 동원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폭동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다만 이 내란죄의 수사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검경 뭐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또는 국수본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경찰청장은 그 이 내란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듯합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있었던 반란죄 수사까지 같이 이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이번 사태는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 권력을 집중시킨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체제를 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때 맞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법원은 이미 1958년, 59년입니까? 계엄 해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해야만이 계엄의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 해제 요구권 규정이 헌법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도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 요구권은 계엄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엄의 효력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민주사회의 헌법으로서 전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권력을 국가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만드는 헌법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신뢰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조속히 헌법을 바꾸든 헌법 체제를 바꾸든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상희 교수님 말씀 중에 갑자기 귀가 번쩍 드는 게 내란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는 지금도 현행범이다. 이러면 지금도 전 나라 온 나라가 이제 전쟁 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란 행위를 범한 자들과 내란 행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부가 지금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예 짧게 그럼 예 네, 그 말씀드리다가 까먹었는데요. 내란은 지금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원초적인 잠정 조치는 탄핵 소추입니다. 권한을 일단 박탈하는 배제하는 그런 건데요. 바로 그 점에서 탄핵 소추를 반대하고 나선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제 탄핵 반대하면 당신들은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모든 사람에게. 예. 진선미 의원님 잠시 이게 지금 좀 전에 오셨습니다. 아까 인사를 안, 소개를 안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다음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경수 변호사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아, 허영 의원님 오셨네요. 예. 우리 뭐 박경수 변호사님 말씀 듣고 허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일을 하면서 군의 이런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또 규정들에 대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커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해서 뭐 누구나 다 자명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군의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전시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계엄 독자적인 연습을 한 적이 없고요. 전시 상황을 가상해서 계엄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을지 훈련 등 이런 연습 때에도
전시가 되어서 계엄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총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징후를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 3종 사태, 2종 사태, 1종 사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상황이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전시가 선포가 되는 순간 계엄도 선포가 되면서 바로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엄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전시, 사변, 기타 이런 위기사태를 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계엄 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정과 이 제도가 이런 위기 상황,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에 수십 년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주 체계적으로 계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주 엉성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전제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들이 이런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엄에 관련된 요건이 전혀 헌법상 준수되지 않은 위헌적인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건의하고 심의하고 공고하고 통과하고 해제하는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앞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엄이 이제 집행이 되었을 때 선포가 되었을 때 집행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첫 번째 스텝이 계엄 사령관의 임명이죠. 거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 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계엄 사령관에 대한 지휘 감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계엄법에는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 사령관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다면 국방부 장관은 지휘 감독권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여를 했었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동시에 모든 행정 그리고 사법 사무가 이제 이관이 되는 것인데 국회 입법 기능에 대해서도 지금 관여를 한 부분이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조치권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련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군사법원법에 들어가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상소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단심제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권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군사 계엄이죠. 그다음에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지금 앞서 설명을 다 드린 바와 같이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그리고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자 이 세 가지 요건에 아주 정형적으로 부합되는 행위들이 지금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건의 경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선포 내용 그리고 선포 후에 포고령 제1호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고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계속 뒤져봤는데 홈페이지든 국방부 대통령실 전자관보 어디에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또 이 형편없는 엉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이런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투입이 되고 폭력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보자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위헌적인 행위였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계엄 선포 건의 절차에서 한덕수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위법 상황.
공고 의무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 시행 일시 지역 사령관이 공고되지 않은 위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통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던 위법 상황이고요. 해제 의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상당 기간 이를 지체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도 국민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계엄 업무 시행 권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은 지휘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권의 행사가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한해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데 포고령 1호를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 및 활동 일체를 금지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도 난입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및 1년의 후속 조치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헌법제 그 중간에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기를 소지한 군병력을 투입을 해서 그 사물을 방해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건 역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는 것으로 볼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제재하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병력을 투입했다고 진술을 지금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내란죄 고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 지금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례 특이한 게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거 1997년에 저는 합의체 판결로 선고된 우리 저 니키아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관해서 판례가 이렇게 논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협박을 당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무장관 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비상계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가 헌법상 또는 법령상 절차가 뭔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또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그 당시의 판단이었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준용을 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반란죄입니다. 민간인들이 이 내란에 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인들이 볼 때 작당을 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반란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은 수십 년 동안 징후에 따라서 3종, 2종, 1종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단계로 뭔가 계엄이 시행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계엄이야, 너 계엄사령관 해 뭐 이런 식으로 통고를 받았을 때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 하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란죄와 반란죄의 경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수사는 또 아주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수사와
군에 대한 수사를 분리하고 합동 수사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1979년, 80년에 계엄을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에 계엄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 훈련을 할 때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전제로 우리 50만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계엄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어떤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에도 계엄에 투입된 병력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엄과 전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향후에 계엄법에 근데 이 계엄법에 내란죄, 반란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악용되도록 허용하는 뭔가 구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8년도 계엄령 문건 사태에서도 여러분 읽히 아시다시피 그 플랜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계엄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법이 전혀 여기에 뭔가 수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하는 그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그 계엄법을 수정을 좀 하고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계엄법에 따른 계엄 업무 시행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해서 다 바뀌어져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번에 반드시 손을 좀 봐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뭐 이상입니다. 예, 저 예. 짧게. 예. 그 이제 국방부 장관은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계엄사령관이었던 그 육참 총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확인을 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허영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어제 국방위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에서 지휘감독권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바로 지휘감독을 해라는 것이니까요. 예. 지금 국방위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약간 요약적으로 나와서 되게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하는데 필요한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환 변호사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토론입니다. 네, 김진환입니다.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떠나셔야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연수기에 미국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헌법 시간에 석학으로 유명한 헌법 교수님과 수업 시간에 이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국가 긴급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헌법 교수님은 국가 헌법에 비상계엄과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은 독재를 부르는 조항으로서 위험한 조항이니 이런 조항은 없는 것이 마땅하다.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한 조항을 갖고 있고 과거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독재를 부른 것이었고 헌법에 그런 근거를 둠으로써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결국 독재를 부른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생각은 그거는 국가가 안정적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항상 안보 불안에 있는 나라에선 가능하지 않은 논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전시나 국가 안보가 완전히 무너져서 질서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이 사실적으로 필요해서 동원됐을 때 그렇다면 그때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것에 관한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인 어떤 필요한 보호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본권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헌법에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토론 장소가 아니었고 강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긴 토론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이 국가 긴급권 조항, 비상계엄 조항이 헌법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놓고도 이것은 경고성 조치였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사실은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듯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제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난 해제 요구 국회 받아서 해제했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나는 권한 행사한 것뿐이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의식 세계에 있는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의식이 있게 된 것은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법률가인 대통령조차도 그것에 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어쩌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도 갖고 있는 의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권한은 헌법상 없는 권한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전쟁 때만 사용하는 권한인 것이지 평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조항인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엄법에 관한 우리가 철저한 어떤 수정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엄이 일단 우리는 지금 다행히 여소야대인 형국에서 대통령이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빠르게 잘 대응했기 때문에 해제를 시킬 수 있었지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소인 형국이고 대통령의 뜻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소요사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대통령이 그러한 약간의 빌미가 될 소요사태를 핑계 삼아서 계엄을 선포했고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 국회 속에서 국회가 해제 요구를 부결시켰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본권은 철저히 계엄법에 맡겨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계엄법은 우리들의 기본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과잉금지 원칙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질서 문란 사태도 없고 소요 사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주의는 없어지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관을 각 언론사에 보내서 언론들을 검열하게 되고요. 그러한 조치들이 계엄사령관의 단순한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법관의 통제나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계엄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일종의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중에 어느 정파에 어느 대통령이 어떤 정치 구조를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엄을 선포할 때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보다
조금은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이성적인 비상계엄이 발동된다면 국민들은 어쩌면 그것보다는 낫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기본권은 아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와 같은 사태 이후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조금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계가 아니라 가능한 제도로 들어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엄법에 대한 시급한 수정과 보완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란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당연합니다. 국회를 침탈한 것은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하죠. 더군다나 해제 요구를 앞둔 국회를 침탈한 건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내란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회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거기를 계엄군이 무단으로 침탈을 했고 거기서 안에 있는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계엄상의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침탈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계엄법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의 사고인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면 질서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군사력이 발동돼야 되는 것이고 그 질서 회복에 필요한 만큼만 그 군사력이 동원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고 없이 계엄이 일단 선포됐어 그럼 뭐든지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고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일단 계엄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계엄군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것의 감시장치와 통제장치를 계엄법에 삽입하는 거, 개정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켰듯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또한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란죄를 처벌하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내란 행위 긴급 토론회인데요. 내란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물론 나쁜 놈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응보를 해야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사람들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란죄를 우리가 명백하게 밝히고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행위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처벌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의 허점을 너무나 커다란 허점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내란죄 처벌에 우리가 열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계엄법에 대한 수정이고 과연 지금 헌법조항은 계엄에 관한 헌법조항은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개헌의 계제 이 부분도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큰 공감되는 이번에 발생한 12월 3일 국회 난입 또는 선관위 난입 내란 행위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내란 행위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식이 있고 이 상황을 먼저 돌파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탄핵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 제도 개선 논의까지 가는 건 좀
저희가 잠깐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문제식 자체가 되게 소중한 문제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이후에 내란 행위의 가담 여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이제 한상희 교수님이나 우리 저 박경수 변호사님이나 또는 이제 입법 예, 우리 팀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셔서 이건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봐야 될 자료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들이 봐야 될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는 그리고 실제 이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될 자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은 지금 국회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된 내용은 다 함께 국회의 모든 관계자들 언론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추가적인 말씀은 좀 여기까지 하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